개봉을 이 극장이 언제 20주년이 됐대요. 네. 네. 놀랍죠? 뭔가 물음표로 넘겼어야 했어요. 됐대요. 놀랍죠? 네. 이런 거. 네,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도 처음 노래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공연한 곳이 또 롤링홀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하면서도 그때는 내가 이제 학생 신분으로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단체를 했었는데 초대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좀 영광이에요. 기분 되게 좋고. 그리고 뭐 20주년 동안 이렇게 계속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을 계속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극장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곡 가볼까요? 다음 곡은요. 또 혜중 오빠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래죠. 그 곡인가요? 네. 그 곡인가 봐요. 네. 저희 앨범 1집에 있나요? 이게? 2집. 2집입니다. 네, 2집입니다. 네. 2집 마지막 네. 트랙에 있는 바다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.
그래도 저희 곡 중에서 좀 빠른 곡들도 좀 준비했으니까요. 네. 네, 오늘 앞에는 이렇게 좀 잔잔하게 준비를 해봤고요. 뒤에 가서는 그 빠르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여행을 노래하는 팀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보통 좀 여행을 조장하는 노래들이 많아요. 여행 가지 않을래? 나랑 놀지 네. 않을래?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꼬시는 노래가 시작됩니다. 나랑 어디 좀 가자. 그래서 다음 곡이 뭐였죠? 생각이 안 나요. 아씨 넘겨들었는데 네. 제가 알고 있어요. 자 다음 곡은요. 저희가 일본에서 규슈의 올레길을 또 소개받아서 했던 노래인데요. 나란한 걸음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. 드디어 듀엣 네. 시작됩니다 다시. 네. 그거였어요. 그거였군요. 네. 아 나란한 걸음. 네. 이제 생각났습니다. 네. 저희 올레길이라고 하면 네, 여러분들 제주도를 생각하시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만들었던 올레길이 다시 일본으로 수출이 됐어요.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올레길이란 말을 쓰는데요. 네, 그 일본의 올레길을 또 저희가 또 노래로 만들었던 곡이죠. 네. 투어리스트니까 하는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. 막 관광청 분들이랑 같이 뭔가 하는 일도 생기고요. 근데 진짜 실제로 곡이 꽤 많아요. 관광청이랑 했다 뭐 요코하마에서라던가 네.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상업성이 짙겠지만 노래를 들으면 근데 요코하마 진짜 너무 요코하마 얘기하긴 해요. 그거는요. 꼭 좀 가자고요. 저희가 하면서 잠깐 오그라드는 노래죠. 꼭 가자고.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생각보다 요코하마에서를. 네. 저희 이제 부른 그 노래들의 뮤직비디오가 곡마다 다 있어요. 이게 저희의 자부심이기도 한데요. 앨범에 그 여행지에 맞는 장소가 또 다 나옵니다. 한번 보시면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여행 가이드에 꼭 찾아봐 주실 걸 이제 권장하겠습니다. 네. 단어 선택 이상한 것 같아. 네. 저희는 멘트를 할수록 지옥으로 떨어지는 팀이에요. 노래를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옷도 그렇죠. 되게 좀 아까 노래 좀 괜찮았죠? 네. 제 멘트는 안 입던 옷 입어서 더 이런 거 봐요. 네. 어린 척 한다고 혼났거든요. 자, 규슈 올레길로 한번 떠나 들려드릴게요.
잠시 돌아설 때도 잠시 눈